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이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이풀은 이제 잎을 비벼서 냄새를 맡아보면은 우리가 채소로 먹는 오이와 같은 향이 나기 때문에 오이풀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 이 시기에는 이렇게 꽃대를 올려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오이풀은 산이나 들에서 많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들에서는 산만큼 그렇게 많이 자주 보기는 힘들고 어쩌다가 한 포기씩 보일 정도입니다. 이제 화단에 심어두고 이 꽃대를 잘라서 꽃꽂이로 사용을 하고 이제 어린 순을 나물로 먹고 또 뿌리는 약용을 합니다. 오이풀은 약명으로 지유라고 하고 맛은 쓰고 시고 뜰고 성질은 차가운 약초입니다. 해열과 설사, 이질, 지혈, 월경과다, 객혈, 피부병, 상처 및 화상과 열상 등에 약용을 합니다. 이제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피에 열을 꺼줘서 지혈작용이 있고 설사나 출혈을 먹게 하는 중요한 약초입니다. 수렴하는 성질이 있어서 밖으로 새는 것을 막는 효능이 있고 이런 효능에 의해서 치질로 인한 출혈, 대변 출혈, 설사, 이질, 위장 출혈, 객혈, 생리량 과다증, 위산 과다증,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등에 약용을 합니다. 이제 오이풀은 화상이나 열상에 아주 최고의 명약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오이즙을 화상에 바르면은 신기한 효과가 있듯이, 오이풀도 잎이나 뿌리 줄기를 찧어서 붙이면은 굉장히 잘 낫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이 냄새가 나는 정유 성분에 이제 화상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상처에 고름이 고이면서 상처 부위가 불룩 튀어나와 나오면서 붓는 이런 증상에도 오이풀 뿌리를 찧어서 붙이면은 굉장히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차가운 약초이다 보니까 몸이 차갑거나 이질 초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복용을 하면은 오히려 더 심해지므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설사나 이질로 출혈 증상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섭진 치료 같은 데도 효과가 있는데 뿌리를 불에 타도록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 30g 정도를 갖다가 바셀린 연고 70g을 넣고 섞어서 환부에 바르면은 섭진이 잘 치료가 되고 화상 치료에도 가루로 만든 오이풀 뿌리를 끓는 식물성 기름에 넣고 풀처럼 되게 가열을 해서 식힌 다음에 고루 섞어서 멸균된 병에 담아두고 화상 상처에 발라주면은
진물이 적어지면서 딱지가 빨리 앙고 감염도 방지가 되고 또 쓰라린 아픈 진통 효과도 있고 새살이 빨리 돋아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 봄철에 막 올라올 때는 이 잎이 펼쳐지지 않고 이렇게 오므라져서 올라올 때, 그때 잎이 펼쳐지면은 억세지니까 잎이 이렇게 오므라져 있을 때, 그때 채취해서 나물로 먹는데 잎의 크기도 별로 크지도 않고 줄기도 짧고 가늘어서 나물로 사용을 하려면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채취를 해야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날것으로 무쳐서 먹거나 튀김을 만들어 먹거나 살짝 데친 후에 깨끗이 씻어서 된장이나 간장으로 무쳐 먹거나 볶아 먹고 또 생잎을 그늘에 말려 보관을 해두고 차로 끓여 마시고 또 굵은 뿌리를 잘게 썰어서 쌀과 섞어서 밥을 지어 먹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이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